역사에 유리 없는 자연의 광란이 휩쓸어 갔어도 이 땅에서는 신심과 낭만의 목소리가 더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남들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곤란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아침에처럼 눈부시게 웃으며 복받은 행운을 터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파몰아치는 강렬한 열기, 천만심장에서 분출되는 이 격정과 환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주슬세라 피오며 가리워 주고 줄세라 눈 오면 담아가 주네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어드는 지금도 10월의 밤을 태양처럼 환히 밝히시며 격정에 넘쳐 연설하시던 경의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은 우리 원수님께서 하시고 인사는 우리 인민들이 받아 안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면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원수님의 그 혼신의 자욱자욱이 생각나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입니다. 천만 심장을 한순간에 들어잡고 온 나라의 민심을 통째로 무한한 격정으로 설레이게 한 위대한 로보의 인사를 안으며 우리는 돌켜보고 있습니다. 무릇 어머니를 두고 따스하고 자유로우며 속 깊고 살뜰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역사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불타는 사랑과 함께 가장 높은 존엄과 힘을 지니고 인민을 억세게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영광으로 이끄는 위대한 어머니, 이것이 조선노동당의 진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장군 이른덜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언제나 인민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에 나갑시다. 열사복무, 이렇게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장정을 헤쳐가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고 멋있는 가방을 안겨주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에 숭고한 자욱을 새겨가신 평양 가방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질 좋은 가방 생산 성과를 놓고 힘겨워도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던 우리 원수님을 우러러는 인민의 추억은 깊어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소나무 책가방에 태어나던 그때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우리 원수님께서 오래도록 지켜보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가면서 한 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그 소지품 통까지 들고 불편하게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원수님 눈가에 아프게 맺힐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날 경연 원수님께서는 경공업 부문의 한 일꾼을 전화로 찾으시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페낭스 가방을 잘 만들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그 가방 생산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가방을 메고 우리의 학교로 간다. 2017년에 첫 현지 지도로 평양 가방 공장을 찾으시고 한가득 쌓여있는 아이들의 가방 사태를 보시고 기쁨에 넘치시어 우리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을 세상에 보란듯이 세워주시려는 그 꿈이 너무도 작은 가방에까지 실려있음을 전해드리며 사람들은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 소나무 책가방을 받아안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막 이 책가방을 어깨에서 벗어놓지 않고 하루 종일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소나무 책가방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신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을 전설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일도 세운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흥그러워졌고 더 희한해질 내일을 꿈꾸며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일도서고 새롭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엔 어딜 가나 뜨거운 사랑의 얘기가 차오쳤습니다. 여기 문수지구는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이 일떠서 사람들 누구나 사랑의 병원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병원촌 그 어디나 다 그러하지만 여기 류경치과병원은 정문에서부터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던 2014년 3월 21일 경연을 원수님께서는 의료봉사 실태와 관리운영 실태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 병원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원수님께서는 하루에 환자들은 몇 명이나 찾아오는가, 또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하나하나 물어주시면서 치료받으러 왔던 한 어린을 꼭 껴안아주시면서 이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실에 들리시어서는 정말 이런 궁궐같은 좋은 병원을 지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리는 할머니를 부추겨주시며 이 우리 의사들에게 할머니 이빨을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해주라고 당부도 해주시었습니다. 그날 일꾼들에게 정말 당에서 병원을 일도 세운 곳은 세계적 수준의 치과병원이 있는 곳을 속에 선전하자는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의 정 깊은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도 어린애 마냥 그의 품에 안겨들던 못 잊을 그날의 감동적인 화폭이 안겨와 무심히 바라볼 수 없는 이 병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우리 당의 고마운 운정이 뜨겁게 차넘치는 병원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유경안과 종합병원을 돌아보시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그리도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을 우리 당의 당풍으로 내세우시고 일도 세우는 창조물들을 보시어도 언제나 인민,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제1로 내세우시는 경향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 인민은 언제나 안겨 살았습니다. 2018년 2월 초 깊은 밤, 수도의 거리로는 한 대의 무게도 전차가 전조등을 환히 켜고 달렸습니다. 시운전길에 나선 그 전차는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에서 생산한 세형의 무게도 전차였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단잠에 들던 그날 밤, 우리 원수님께서 세형의 무게도 전차를 타시고 거리를 달리실 줄을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무게도전 차를 생산한 우리들도 그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시운전길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산한 그 무게도전 차를 다 보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이용할 그 무게도전 차인데 자신께서 다 보아야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늦은 밤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그 시운전길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날 그 무게전차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 의자의 너비도 가늠해 보시고 또 차창의 가름대의 높이도 헤아려 주시면서 정말 인민들이 그 사소한 불편도 느낄세라 깊이 마음 쑤시었고 그 액정 텔레비전의 화면의 질에 대해서까지 다 알아보셨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그 출퇴근 시간에 무게도전차에 이상이 생겨서 그만 늦어질까봐 1분 1초도 아까워하는 그 애국심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면서 마음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게도전차라고 하면 그저 여객 수송을 위한 운수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것을 인민들을 금방 속에 앉히고 사회주의 웃음소리를 싣고 달리게 하는 가장 보람이 있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대형의 무게도전차를 보시면서도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보수종유소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 별을 따주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투쟁 강령이라고 하시며 이처럼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며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밤에도 노고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으로 따뜻한 정든 시선은 밤깊도록 교람에 머물러 있고 희석으로 이끄는 신천 손길은 밝은 길만 펼치어 주네. 이처럼 깊은 속에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정말 심장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인 팔직동 청년 단광에는 단광이 보배로 떠받드는 19명의 굴진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사랑하는 혁신자 보배들이지만 어젯날에는 부모 형제들 앞에, 학창시절의 스승과 동무들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사랑에 성실한 땀으로 보답하려는 결의를 담은 이들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나라 폐지를 믿고 옥조초를 갔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조준 잘못을 분실한다는 것이자고 유단수령대 발자시가 오려면 여기 탄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탄압당정에서는 우리들의 생활이 불편이 있었으라 새집도 주고 금색상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단입니다. 독세관까지도 굳준히 갖춰줘 한강 사람들이 그 진정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를 믿고 어렵고 힘든 한강에서 자기의 잘못을 붙잡고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는 고대를 묵은 초대에 인민경제 개혁을 대박식으로 먼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인 그 가슴 탄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양 원수님께서 우리 부르신 가슴을 말끔히 가르쳤습니다. 이렇듯 차별 없이 사랑의 대화원을 펼쳐주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들은 두 번 다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이제는 두려울 것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며 서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들은 오열을 터쳤습니다. 이 땅 어디에나 정 깊은 어버이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 있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일수록 포근히 품에 안아주고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더 왼심을 쓰며 보살펴주는 그 손길은 피를 나는 혈육들도 대신할 수 없는 운명의 손길,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정의 손길이었습니다. 가슴이 품은 모든 생각은 어머니께 아랩니다. 국민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성을 토칩니다. 그러면 정 깊은 어머니 그 가신 그 때도 어머니, 슬플 때도 어머니, 다 자라서도 찾게 되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아 안아주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우리 당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이며 그 품도라 못 산다는 격정이 천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 만지는 그 정과 사랑은 그대로 모든 가정마당에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주는 자양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020년, 이 해는 예년에 없이 세계를 무섭게 휩쓰는 보건위기와 자연재해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 나선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피해 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 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옥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름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을 제1사명으로 확고부동한 의지로 내세웠습니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 당이 응당해야 할 최우선 과업 중의 하나이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피해 지역을 찾고 또 찾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이 멸사복무의 정신을 심중에 새기시고 강산을 삼키는 근무를 맞받아 나가시며 가로수도 뿌리채 뽑아 던지는 광란하는 태풍을 헤치시어 인민을 찾아가신 우리 어버이. 그래서 미칠째 비 내리는 그 하늘을 원망하면서 진짜 속상하됐습니다. 난처하됐습니다. 집안엔 물이 들어와서 가마요 밥상요 둥둥 떠다니고 야 저 숱한 돈을 들여서 집을 벗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찰나에 어반저 동지가 오더니 얼굴이 새까매서 눈물 범벅 땀 범벅 와가지고 덩뚝에 올라오면서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빨리 저 우리 원수님 차가 빠졌다고 그러면서 땅에다 손을 치면서 통곡하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했댔습니다. 나래, 삽, 곡괴 다 들고 막 하는데 이렇다 올랐다 하면서 끝내고 하면서 차를 올려 세웠습니다. 기차 문이 쪽이 열리시면서 우리 경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변 인사도 못 드리고 말세 하면서 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이 태양같이 환하신 용서를 뵙는 순간 앞으로 살아갈 군수는 순간에 사라지고 그 어떤 자연재해가 들다쳐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농장원들이 어떤 집을 잘만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원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복이 되게 하자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훌륭한 집을 통째로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우리 원수님 품을 떠나선 우린 못 삽니다. 뼈가 부서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민의 믿음이다. 이 불덩이 같은 심중을 터놓으신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은 심장과도 같으시었습니다. 인민이 당한 재난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마음쓰시며 그것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해 노고를 바치는 것을 한없는 긍지로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시는 분, 인민을 위해 겪는 고생을 자신의 락으로 삼으시는 우리 영도자, 지금과 같은 어려운데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한순간이라도 낙심하게 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례 없는 대복구조원투를 전개하도록 해주신 우리의 어버이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은 2020년을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초긴장의 간구한 투쟁으로 당과 인민의 단합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는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로 천만 국민을 산악같이 일떠세웠습니다. 일심의 성세를 이루며 새로운 건설 속도의 창조 속에 우리 인민은 이 땅 위에 호심한 자연재해를 가시고 피해 지역의 농촌과 바닷가 마을에 희한한 사회주의 성경들을 연이어 펼쳐나갔습니다. 새 집을 받아놨습니다. 그것도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새 집입니다. 너무도 황홀하고 너무도 희한해서 내 고향 천동리가 맞는가 하고 두 눈을 비벼 살펴봅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집을 잃고 한진하셨던 우리가 옥구지 같은데 이렇게 군수 같은 새 집을 안고 보니 정말 눈물이 앞섭니다. 내가 자본주의사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희한한 현실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이한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 땅은 그대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얘기들로 끝없이 자농쳤습니다. 우리의 영도자를 가장 열광적으로 신뢰하고 고마워하는 인민의 민심은 이렇게 불덩이같이 달아올랐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고마움을 터치는 인민의 목소리는 고난도 재앙도 대적도 모든 것을 이기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복받은 인민의 환희가 되어 온 나라 강산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하는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하시고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올리신 자애로운 오버이 경외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분출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세워지고 위대한 혼연일체로 더욱 강해지는 우리 조국에 넘치는 고마움의 목소리, 이것은 당중앙뜰하게 운명의 핏줄을 잇고 영원히 한 길을 가고 갈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의 노래에 신념의 노래입니다. 저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있듯 이 땅 위엔 그네로운 당이 있어라. 열백고들 태어나 다시 산대로
후배만 우리 살리나. 이처럼 깊은 정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정말 심장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의 당일.